네, 대선 이후 가장 관심을 받는 아마 섹터가 건설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저희가 그래서 건설 가장 많은 분들이 또 신뢰하는 혹은 가장 많은 분들이 원하는 애널리스트가 어떤 분이신지 조사를 했더니 역시 이분이시더군요. 신영증권의 박세라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건설 투자가 사실 건설 주 투자가 지난 한 올해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쉽지 않았었다가 올해부터 살짝 좀 좋아지나 이런 이제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어떻게 올해는 괜찮습니까? 역시나 대선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대선에는 건설 건자재가 가장 핫하게 반응하는 이슈였기 때문에 원래 5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좋아요? 그 이후의 성과는 잘 모르겠지만 그전 대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주목을 상당히 많이 받는 대표적인 그렇습니까? 섹터였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건설 쪽에 대한 기대가 사실 어느 대통령이 아니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뭐 이쪽으로는 괜찮을 거란 얘기는 이제 있긴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까는 이제 일단 당선 이후에는 다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번 대선 결과가 사실 베스트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또 대선 결과 이후에서도 주가에 또 반응이 보였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건설사들은 이제 오기 전에 한 번씩 저희 담당자들이랑 통화를 한 번씩 해봤는데 아주 크게 막 부풀어 있다라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아주 기대감을 조금씩은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에 대한 기대요? 그러니까 어떤 뭐 허가나 이런 게 좀 잘 나올 것 같은 거에 대한 허가도 기대? 허가인데 지금 건설사들이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상황 중에 하나가 저희가 수주는 했는데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미 수주는 했고 수주 잔고에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재건축 절차 중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지면서 저희가 수주 잔고를 인식을 하는데요.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다 아시겠지만 관리처분 인가도 받아야 되고 분양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규제들 때문에 제대로 안 됐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은 수주를 했지만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좀 있었다. 네. 네, 그래서 당장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이 부분들이 좀 규제가 완화되면서 조합원들이 분양 일정을 조금 빨리 당기면. 이렇게 하게 되면 매출 부분에서 이미 역대 최고치의 수주 잔고를 갖고 있는 건설사들한테 실적에 큰 힘이 되겠다. 이렇게 당장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땅을 파야지 결국은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건데 네. 수주만 받아놓고 땅 파는 작업을 시작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땅을 팠어도 그게 토목공사만 하면은 사실 큰 의미가 없죠. 실제로 골조가 올라가고 매출이 빵빵빵 올라오려면 저희가 건축비 산정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분양가가 결정이 돼야 실질적으로 건설사들은 매출이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없었다 보니까 매출 나올 먹거리는 너무 많았는데 조금 매출 성장이 더뎠던 특히나 2021년도는 더욱이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젖어있던 실적이 나왔던 작년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부분이 없이 매출까지 조금 실적에 크게 기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그 대선 이후로도 계속 좀 건설주 쪽은 괜찮은 주가 형태를 좀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저의 보고서를 사실 읽어보셨다고 한다면 네? 이 대선과 관련된 이벤트는 사실 이벤트였기 때문에 네. 확인하는 과정, 사실 단기 피크아웃이라는 단어를 제가 보고서에 사용을 하긴 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지금 당장 실적에 빵빵빵 찍힌다라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천천히 2년, 3년에 걸쳐서 꾸준하게 실적에 기여를 한다는 부분이고 사실 모두가 기대하는 거는 지금 정비사업이 상당히 막 규제가 많이 풀려서 너무 활성화가 되어서 건설사들이 당장 수주가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은 이미 부동산 관련 전문가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좀 건너야 하는 규제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건너야 되는 단계들이 있고 너무 많아요? 네. 아무래도 좀 정치적으로 국회의원과 정부가 또 같이 힘을 합쳐야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확인할 필요는 사실 있다. 그리고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안전진단 단계 지금 오늘 가장 또 핫했던 뉴스가 안전진단 완화하겠다라는 법안이 발의가 된 거였는데 이것도 사실 너무 사업 초기 단계인 거죠.
그래서 안전진단 이후에도 거쳐야 되는 단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올해 2022년도 가이던스 숫자를 제시할 때 네. 국내 신규 수준은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 본인들의 캐파가 너무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그동안 너무 수주를 많이 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짚고 조금 시간이 건너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쪽에서 신규 수주가 많이 증가하면서 주목을 쫙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어쩌면 한 2년 정도는 좀 기다리셔야 된다 이렇게 포인트를 드리고 아, 그래요? 그래서 주택 관련된 업종들한테는 약간 대응하는 플레이가 필요하시고 그 외에 조금 더 긴 텀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캐펙스가 증가하는 동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주 플레이를 하는 플랜트 쪽이나 아니면 해외 쪽의 건설사들한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바뀐 정책으로 받는 수혜들 거기서 나온 수주가 매출화되는 데는 최소 지금부터 2년 이상 네. 걸릴 걸로 보시는 거고 네. 당장 올해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기존에 받아놨던 수주 중에서 토목공사 이후에 골조가 진행이 안 됐던 사이트들이 있는데 요것들이 좀 풀리면은 기존에 받았던 수주들이 매출화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그런 사업장들도 일부 있고 그리고 사실 제초한 부담금이 조금 완화되기만 기다렸던 사업장들도 많았기 네네.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면 저희가 수주 잔고가 아주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뀐 정부로 인해서 지금은 실적이 증가 개선되는 거가 조금 더 빨리 효과가 올 것이고 수주가 증가하는 걸 기대하는 거는 조금 더 뒤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별로 결국 이제 받아놓은 수주의 질이나 양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어찌됐건 올해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수주들이 매출화된다고 했을 때 지금 갖고 있는 수주 베이스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다라고 볼 만한 건설사들이 있나요? 네, 그래서 주가에서도 이미 증명이 됐지만 GS건설이 가장 많은 정비사업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GS건설이 제일 많고 네, 지금 GS건설이 18조 원에 가까운 매출 잔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를 이게 다 정비사업인가요? 네, 정비사업만 정비사업만 18조의 수주를 갖고 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에 주택 부분에서 매출이 한 5조? 5.5조 원대 중반대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18조 원의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몇 년치의 수주 잔고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비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재건축 같은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합쳐서 정비사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많은 게 이제 현대건설. 현대건설도 대략 한 15조 원 정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은 사실 HDC 현대산업개발이 또 그다음으로 현대산업개발. 맞습니다. 네. 아. 네. 그러니까 수주 잔고로만 보면은 GS건설, 현대건설, HDC 산업개발이 네, 제일 많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왜 건설사들이 이렇게 그 지방 건설사들도 있고 네. 그 뭐 그 수도권의 그 메인 건설사들이 있고 한데 네, 맞습니다. 이 지역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좀 있는 상황인가요? 네, 확실히 그거는 부동산 경기랑 같이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지방 건설사들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지방 그 해당 건설사가 위치한 부동산 경기가 좀 좋아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상 지방 건설사들 중에서는 본인들의 자력으로 현금 여력이 괜찮아서 자체 사업으로 승부하는 건설사가 있는가 하면은 좀 과거에 우리 혁신도시 같은 거 많이 지을 때 네. 정부 공공발주 그걸로도 성장했던 건설사들이 있어서 그 두 개 수혜받는 그 속도나 비중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방 건설사를 하나의 테마로 묶어서 보신다기보다는 네. 조금 가치주 섹터이기도 하고요. 워낙 또 현금 여력은 많고 그래서 언제나 좀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들이긴 한데 그중에서 뭔가 자체 사업 프로세스가 잘 돼가지고 올해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기업 혹은 뭐 대구 경기가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서 픽해서 쳐다본다든지 이렇게 좀 핀셋 전략이 필요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방 건설사는 좀 온도차가 지역별로 좀 차이가 많이 난다. 네네네. 시장에서 아무튼 제일 주가가 지금 좋았던 이유가 이제 매니저들이 기대한 거 그거잖아요. 민간 주도로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그 다른 후보가 됐으면은 이렇게까지 주가가 안 됐을 겁니다. 그 결국엔 공공 주도하면 답이 없는 건데 그 상장 건설사들한테 근데 민간 주도로 200만 호 정도인데 지금 일단은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라간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일단은 땅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민간 주도로 200만 호를 하기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재건축이 많은 뭐 GS 이런 게 좀 달린 건데 그래도 예상보다 지금 생각하신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혹시 없나요, 전혀? 네. 그 부분은 추후에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2년이 지나 이제 국회 선거도 있고 약간 그럴 텐데 이번 정부와 국회의원들 이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조율이 되어가는지 사실상 이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아직은 좀 많고요. 아직은 이게 5월이 되지도 않았고 아직 임기가 새로 시작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시면서 또 강력하게 이거 밀어가실지 그런 부분에 조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은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뭐예요? 민간 주도로 일단 조합원들 네. 입장에서는 네네. 사실 재초환 쪽이 가장 민감하고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부담금 네. 그 부담금율이 조금 과하다. 사실 이게 적자를 보면서 사업하는 것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너무 부담스럽다. 오히려 이 부담금 때문에 나는 하기 싫어. 뭐 분양 재건축 재개발 하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조합원들도 있고 갈등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민감하게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분양가 상한제 이 부분이 또 두 번째로 가장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부동산 정책들이 보면은 이제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령 개정이 있고 네. 대통령 시행령을 수정하면서 바꿀 수 있는 정책 들이 있던데 네네네. 아까 말씀 주셨던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혹은 재초환 같은 이런 좀 뭐 위원님이 보신 핵심 정책들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 정책들인가요? 그거는 국회의원의 조금 동의가 국회의 필요한 사항 통과 네. 국회에 어쨌든 표결이 있어야지 네. 통과할 수 있는 네. 법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까지는 좀 두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뭐 예를 들면 그린벨트를 좀 해제하거나 이런 거는 저 국회 통과가 필요한 건 아니죠? 그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아마 국회 통과까지는 필요 없는 상황으로 우선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시장이 좀 있습니까? 어느 지역을 좀 어쨌든 땅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네. 그린벨트 지역 중에 일부를 좀 해제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나요? 그 부분은 사실 과거 정부에서도 조금 공급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정책 기조가 좀 변했을 때 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민간 주도로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은 약간은 공공이 개입해서 신도시 택지 개발을 하는 그러네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우리가 이번 정권 이전에 박근혜 정부나 이런 시대로 돌아간다면 신도시 택지 개발법이 거의 없어 없어지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공공이 더 이상 이 택지 개발에 기여하는 바는 사실상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 전체적인 글로벌 트렌드가 다 도시 재생과 이런 부분들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비 사업 활성화로 가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택지 개발을 하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된다. 이건 시장에서 정비 사업 위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뉘앙스였기 때문에 충분히 정비사업 부분으로 조금 더 돌파를 하려고 할 것 같고요. 민간 주도 방식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장이 인지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 부분에서 별로 효과가 없다거나 네. 아니면 3기 신도시 관련해서도 뭔가 좀 진척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공급 일정이 지연된다거나 약간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을 때 아마 그린벨트 이야기를 다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저 건설주를 제가 지금 이제 지금 시점에 공부해서 좀 들어가 볼까 한다면 우리나라 재건축 재개발 요거 갖고는 이미 다 저 주가에 많이 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차라리 뭐 다른 어떤 뭐 좋은 이야기들 혹은 뭐 해외 수주라든지 네. 아니면 그 아파트 건설 말고 또 다른 어떤 뭐 무슨 플랜트 건설이든 이런 것 쪽으로 공부해서 차라리 투자하는 게 더 나은 상황입니까 지금? 사실 어떤 포인트를 짚던 간에 건설업으로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추천드리는 바이긴 해요. 왜냐하면 건설업이 정말 필수적인 기간 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네. 경기가 좋거나 경기가 나쁘거나 이런 부분에 다 영향을 받고 수주가 그만큼 계속적으로 활동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의 건설사들은 너무나도 우량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어서 사실 크게 뭐 재무구조가 안 좋아져서 망한다거나 이런 걸 걱정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언제 투자해도 사실 마음은 좀 편합니다. 그렇다고 밸류에이션이 뭐 비싸다거나 이러지도 않고 실적이 향후 2, 3년은 거의 다 확보를 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물론 단기 기대감이 다 반영이 된 주가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꾸준히 보았을 때는 계속적으로 실적 개선되면서 주가도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에 있는 섹터 지금 그래요? 그런 이런 뭐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안 좋을수록 건설 투자는 일어나는 게 원래 맞는 거니까 우선 그런 부분에서 건설업 섹터는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 조금 단기적으로 타이밍을 잡자면 네. 어떤 부분에서의 수주 신규 수주가 조금 더 빠르게 빅웨이브로 오느냐 약간 이런 부분에서 주가는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텐데 그럼 정비사업 활성화가 좀 더 빅웨이브로 올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이 글로벌 에너지 동향과 관련해서 산유국들이 아니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캐펙스를 늘리는 쪽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쪽이 더 빅웨이브냐 이런 거를 좀 판단하실
판단하신 게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 이 해외 시장 쪽에서의 이 에너지 동향에 따른 캐펙스 변화 이 부분이 조금 더 크게 오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해외 수주 쪽에 조금 더 민감도가 높은 종목들을 네.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18조, 15조 이렇게 수주 있다고 하신 게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들어온 건 당연히 아닐 테고 네. 그 전에도 계속 쌓여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전에는 저 이렇게 수주 많이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못 갔어요? 이게 건설 주가가 수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긴 한데 저희가 과거에 2015년도, 16년도 이때 골이 좀 높습니다. 그때 너무 수주를 좀 많이 하긴 했었고요. 네. 그때에 비하면 차곡차곡 하니까 쌓인 거긴 하지 신규 수주가 엄청 증가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둔화가 된 느낌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실적이나 이익을 보아도 2018년도에 저희가 그때 과거에 아마 해외 손실 막 엄청 일으켰던 때가 있었는데 그거 다 털고 국내 수주로 이익이 거의 GS건설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또 2018년도였습니다. 사실 그런 이슈들이 있으면 주가가 엄청 크게 올라가는데 작년과 올해는 이익은 오히려 또 조금 빠지고 수주도 잘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엄청 폭등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주가는 오히려 조금 그 부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진 않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우량하긴 한데 이익의 성장이 작년에 못 보여준 네, 게 이제 주가의 걸림돌이었단 말씀인 네, 거죠. 네, 네. 아까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해외 쪽에서 경쟁력 있는 업체들을 주목한다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게 해외 쪽의 수주들이 지난 몇 년간 조금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못 받았었잖아요. 그럼 네. 이제 그 말씀 주신 내용을 조금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좀 부연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걸 우리가 더 못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해외 사업을 많이 축소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쪽을 많이 집중했었잖아요. 네, 국내 그동안. 건설 경기가 워낙 좋기도 했었고 해외 쪽이 사실 많이 죽어 있었기도 하고요. 실제로 유가가 너무 안 좋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산유국들이나 특히 중동국가들 같은 경우에서는 발주 금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기도 했었고 또 여기다가 탈탄소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정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별로 안 했던 그 흐름이었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안 했었던 것도 있었는데 특히나 또 사실상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를 제외하고는 해외 쪽에서는 조금씩 많이 발을 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외 쪽이 왜 좋아지고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이제 카타르에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움직임을 많이 카타르에서 카타르 국가에서 이 중동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오일 머니를 옛날부터 산업 다각화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일을 캔에서는 더 이상 못 산다. 이제 우리도 산업을 다각화해야 되고 에너지도 다변화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가스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가스 매장량을 채굴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북부가스전 뭐 이거를 이제 개발하는 공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게 이제 작년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수주한 회사가 있나요? 카타르 가스전 관련해서? 우선 삼성 엔지니어이나 이런 쪽은 수주를 하지 못했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게 놓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과 관련된 부속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입찰을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대우건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카타르는 아니더라도 나이지리아나 이런 다른 산유국들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또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국내 업체들이 그럼 예를 들어서 카타르 쪽에서 수주를 못했던 배경은 지난 몇 년 동안 해외 쪽을 조금 소홀히 했던 영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이 우선 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영업적으로 좀 네. 소홀했던 측면이 있는 겁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해외 수주라는 게 조금 민감한 것도 있는데 이게 단순히 기술 경쟁력, 입찰 경쟁력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금융도 같이 들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중동 국가들은 약간 일본 국가들이 조금 그 일본의 은행이나 이런 자금력을 동원해서 수출하는 경우도 조금 있고 사실은 중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자본력이 동원이 돼서 수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조금은 밀렸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삼성 엔지니어 이런 부분들은 초기 피드 단계라고 하는 그런 엔지니어링 설계 부분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도 거뒀지만 지금은 이제 아시아 지역들, 말레이시아나 이런 쪽에서 또 멕시코나 이런 부분들에서 대규모 수주를 그런 식으로 피드 플러스 EPC 방식으로 수주를 해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기술력이나 뭐 수주 경쟁력이나 이런 게 결코 뒤처진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건설주 큰 대형 건설사 중엔 어디 제일 좋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 쪽을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지니어링. 네. 삼성 엔지니어링 좋게 보시는 이유는 이제 해외 플랜트 쪽이 좋아질 거라고 보시기 때문인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 중동국가 발주도 있긴 하지만 지금 그린 캐펙스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다들 뭐 신사업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던가 실제적으로 뭐 실시 협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EPC로 연계될 만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지금 가장 삼성 엔지니어링이 하고 10년간 먹을 거리를 조금 지금 제일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건설사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삼성가예요? 네. 맞습니다. 그 오너가? 네. 그렇죠. 누구예요? 삼성 그룹. 아니 그러니까 그룹에 뭐 계열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재용 쪽이에요? 아니면 뭐 이부진, 이서연 이쪽이에요? 아니면 이재용 쪽인 걸로. 네? 이재용 그가 아주 완전 지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신라랑 네. 제일모직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아, 그렇습니까? JY 계열이라고 봐야죠. 아, JY. 네. 근데 이제 3NG가 네. 아무튼 올해 수주가 작년보다 늘어나는 거는 이제 컨센서스인데 네. 지금 환경 있잖아요. 유가가 네. 올라가고 네. 아무튼 최근에 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이거에 대한 어떤 수혜보다는 그냥 기존에 했던 어떤 준비된 것들에 대한 어떤 지금 수혜를 누린다. 네, 이런 우선은 말씀이신 애초에 거잖아요, 흐름이 작년부터 이미 터널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 그린라이트는 작년부터 켜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 예상치 못했던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그게 조금 더 가속화되기 시작을 하는 흐름들인 거죠. 기존 파이프라인 말고 추가로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네, 추가로 진행이 될 부분 사실 2024년도에 저희가 네네. 빅 프로젝트도 예견된 게 좀 많이 있는 상황이기도 했었고 지금 2014년도 15년도에는 사실 대규모 석유화학 프로젝트들을 중동 국가들이 많이 발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약간 유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수요가 좀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대규모 투자가 중단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지금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런 어떤 부분들. 공정? 석유화학 중에 어떤 공정? 네, 저희가 UAE 그 네. 아부다비 쪽에서도 상당히 네. 많이 나올 예정인데 그게 네. 하이랜 가샤 프로젝트도 있고 아니면 뭐 보르지 4라고 석유화학 단지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사우디에서는 아미랄 프로젝트라고 사실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중단이 좀 되고 왔다가 조금씩 작년부터 다시 재검토 들어가고 설계 변경 들어가고 제입찰 준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PPP 공장인가요? 엔드 프로덕트. 그 부분도 조금 공정들은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네. 그럼 온쇼 말레이시아는 최근에 이제 온쇼 게스인 거고. 네. 그러면은 이거는 보면은 최근에 그냥 가스에 대한 어떤 온쇼 가스 플랜트들이 디맨드가 막 늘면 네. 3NG가 조금 더 저는 이제 좀 위에 뚜껑이 열렸다고 보는데 어차피 회사가 캐파가 정해져 있고 네. 또 옛날처럼 막 캐파 막 늘렸다가 인원 많이 뽑고 해가지고 또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 캐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마진을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그죠? 네. 회사가 지금 여기서 캐파를 막 늘리려고 하는 시도는 아직은 없는 거죠? 그런 신호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 2018년도, 19년도부터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제 물어봤었어요. 그동안은 뭐 어디서 손실 안 나나요? 이런 걸 물어봤다가 이제 그때부터는 인력 얼마나 충원하셨어요? 1인당 캐파 얼마까지 보세요? 이제 그런 작업들로 여기도 원가 혁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디지털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1인당 생산 가능 그 수치들을 늘려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물론 해외 플랜트 공사라는 게 어떻게 손실이 날지 모르는 상당히 좀 민감하고 불확실한 영역이 많은 하이리스크 섹터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2년 동안은 그 어려운 해외 공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좋은 원가율을 기록을 하고 실적으로 보여줬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로 좀 선별하는 수주라든가 이런 걸로 좀 경쟁력을 찍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 관련 프로젝트 있어가지고 좀 걱정하는 분도 있거든 3NG. 네, 최근에 수주도 받았고. 2월에 수주했는데 사실 네. 수주를 딱 했지만 저희가 아직 네. 인력 투입이나 이런 건 좀 없습니다. 원래 건설사들이 돈을 가장 많이 깨지는 경우가 거기 안에 네. 현지 인력들이 다 있고 뭔가 투입이 원가가 이미 다 되었으면은 이게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다 비용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원가가 투입된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 물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수주였기도 하고 원래 애초에 수주 가이던스에 포함되지 않았던 파이프라인이어서 2월 달에는 뭔가 의도치 않았지만 좋은 수주다라고 좋아했지만 지금 이렇게 된 게 뭐 어쨌든 지금 원가 들어가기 아니니까 그렇게 뭐 우려하실 또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 쪽 투자를 포인트로 본다고 하면 삼행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랜트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고 기존에 주택하는 건설사 중에서도 해외 쪽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주택이랑 병행하는 업체들 중에서 그래도 위원님 보실 때 좀 해외 쪽에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 싶은 업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는 현대건설이죠. 근데 현대 이제 현대건설과 현대 엔지니어링도 분리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일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현대 엔지니어링이 조금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공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겹치는데 주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대 엔지니어링 주택이 뭐예요? 똑같이 힐세이트 브랜드를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물론 삼성 엔지니어링과 지역은 많이 차별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CIS 국가에 좀 치중되었던 게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면은 조금 삼성 엔지니어링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믹스된 부분들이 현대 엔지니어링이 제일 흡사하고 그 다음으로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물론 이런 가스 공정이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엣지가 있는 건설사이긴 하지만 공정 자체가 약간 발전소라던가 아니면 토목이라던가 약간 정통의 강호 느낌이기 때문에 수혜를 보는 부분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왜 미국에서 이제 유가 상승에 대한 대안으로 이란의 제재를 좀 풀어서 네. 산유량을 좀 늘려보자라는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이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건설 섹터를 볼 때 전체 해외 프로젝트 발주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뉴스인가요? 그렇죠. 아니면 조금 아직은 시기적으로 좀 멀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물론 그게 이란을 당장 푼다고 해서 프로젝트가 빵빠방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근데 우선은 그게 풀렸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네. 산유국들이 플랜트 발주가 늘어난다라는 이 캐펙스 사이클에서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상징적인 네, 상징적인 있다. 의미이기도 하고 사실 이란에 가장 익스포저가 많았던 건설사도 지금 의도치 않게 DLENC가 되었는데 러시아도 그렇고 DLENC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서 이제 묵혀있던 프로젝트 잔고들이 다시 좀 올라올 수도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들은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에 가장 큰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건설사들도 건설사지만 이제 건설업계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면 이제 그 건설할 때 들어가는 뭐 창틀이 됐건 뭐 문짝이 건자재. 됐건 네, 건자재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많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중에는 어디를 좀 좋게 보십니까? 건자재 중에 지금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쪽은 사실 B2B 건자재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생각하시는 그 아파트 건설 공사에 들어가는 건자재는 지금은 다 상황은 좋다. 우선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고. 네, 여기서 상황이 좋다라는 거는 물량 측면에서 보았을 때. 네. 왜 그러냐고 하냐면은 지금 건설 착공, 그러니까 기성 물량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혀있던 그 수주 잔고가 매출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기성 물량들이 올라갈수록 그런 자재들은 많이 사용이 되기 마련이고요. 또 하나 지표로 보실 만한 게 우리가 건축물 착 준공 수치가 있어요. 그게 지난 4년간 거의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올해 드디어 플러스 반등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올해부터 입주되는 물량들, 조금 준공되는 물량들이 전국적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플러스 반등한다. 이런 얘기인즉슨 아까 말씀드렸던 창호 아니면은 뭐 내장재 이렇게 상대적으로 준공 시점에 들어가는 건자재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도 좀 오랜만에 물량이 증가하는 좀 호황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 준공 시점에 많이 들어가는. 네, 뭐 B2B 가구도 있을 수 있겠고요. 네. B2B라고 하면 이제 소비자가 직접 매장에 가서 고르는 건자재가 아니라, 네, 그렇죠. 건설사가 이제 단지의 완공 단계에서 이 단체로 구매하게 되는 물량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근데 그런 거는 네. B2B면 아무래도 이익이 좀 덜 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핵심입니다. 네. 건자재는 지금 핵심입니다. 상황은 좋은데 네. 어떤 건자재를 내가 셀렉하느냐는 지금은 물론 마진도 마진이지만 지금 워낙 원자재 가격이 너무나도 오른 상황이어서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애들인가? 네. 나는 이 원가 부담을 판매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가? 이게 또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추려서 가셔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지금 시멘트 기업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시멘트? 네. 시멘트 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올라도 가격 전가력이 좀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의 근거들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생각하는 바로는 우선은 뭐 모든 산업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멘트는 그래도 국내에서 대략 한 7개 정도의 기업이 거의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과점화가 돼 있고 네, 독과점의 시장화이긴 한데 물론 그렇다고 마음대로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원가 압박이 다른 섹터들도 있겠지만 가장 좀 심각합니다. 이런 거면은 나 생산 안 하겠다. 시멘트 제일 큰 원재료가 유연탄인가요? 유연탄은 이제 원재료라고도 보실 수 있는 원가에서 네. 가장 많이 찾아낸 건데 차지하는. 원래 왜 그렇게 되냐면 시멘트는 사실 석회석 광산에서 캔의 네, 석회석을 네. 갖다가 쓰는 그렇죠. 거고 걔를 물성을 변화시키는데 거의 1300도 이상의 고열이 필요해요. 그 열량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연료로서 유연탄이 사용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무연탄이 많은 경우고 유연탄은 거의 없잖아요. 그 대개는 러시아산, 그 호주산 이런 유연탄을 매입해서 쓰고 있었는데 석회석을 원료로 갖다가 그걸 굽는 이제 무연탄을 네. 해외에서 수입해서 네. 이제 이거를 이제 열을 발생시켜 갖고 가공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산 유연탄이 이렇게 맥이 막혀 버려서 네. 호주산 유연탄이 안 그래도 가격이 비싼데 가격이 뭐 네 배가 증가했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서 시멘트 기업들은 사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탄소세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또 시멘트가 산업 그
순위로 보았을 때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규제는 환경 규제대로 들어오고 원자재 가격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나 차라리 생산 안 할래. 막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면 사실 시멘트 쪽에서 막혀버리면 이거는 재고도 쌓을 수가 없거든요. 시멘트라는 그렇죠. 게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시멘트 파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 전가를 뭐 얘네들이 잘나서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산업 구조 그리고 제품 구조상 가격 전가가 이루어지는데 상당히 그럴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시멘트라는 게 가격이 인상이 되면은 사실 그 마진 개선이 눈에 띄게 확 증가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다 이익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원가 압박이 있지만 지금 가격 전가가 이미 작년부터 올해 초에도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는 것처럼 최근에 가격 전가가 한번 있었죠. 네, 지금 2월 달에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 아직 그 부분이 완전히 반영된 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시도라도 해볼 수 있는 섹터다. 근데 반면에 중간에 끼인 레미콘은 사실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섹터별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단열재 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요긴 또 화재 규제가 또 들어갔습니다. 네. 불에 안 타는 소재를 써야 돼.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도 오히려 그 불에 안 타는 소재를 만들 수 있는 또 건자재 기업들 별로 없어서 그런 부분에 또 수혜를 본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네, 원가 대응력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최근 자료 보니까 시멘트 업체 중에서 이제 쌍용 CNE를 주목하신다라고 자료에 언급하셨는데 CNE? 쌍용 양해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아, 바꿨어요? 네. 이 업체를 특별히 다른 업체보다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결국 이게 원가에 대한 대응력은 사실 모든 시멘트 업체가 바스켓으로 좋아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 무차별하게 수혜를 볼 수는 있는데요. 그럼 거기서의 디테일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유연탄을 어떻게 다루는가입니다. 그렇죠. 내가 유연탄을 어차피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나 유연탄 조금이라도 덜 쓸 수 있는 경쟁력. 과거에는 그런 노력들이 별로 없었었는데 쌍용 CNE가 기업 오너가 바뀌면서 이게 점점점 성격을 바꾸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환경 투자에 대한 상당히 돈을 많이 들였고 실제로 예전에 뭐 좀 들어보셨겠지만 순환자원, 그러니까 폐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연탄 대신 열량을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대신 태우면은 오히려 유연탄은 유연탄대로 아끼고 또 우리가 순환자원을 활용하면서 오히려 재활용 그 수수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익 사업으로 변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서 누가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가 그리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성과가 실제로 나오는가 그리고 그 민감도는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걸로 보았을 때는 쌍용 CNE가 가장 좀 선두에 있는 업체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당 매력도가 또 상당히 있는 종목이라 너 투자하시는데 그렇게 부담감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순환자원이 중요한 게 이게 순환자원 투자를 많이 해놓으면 그만큼 유연탄을 덜 써도 되니까 네, 맞습니다. 원가에서 차지하는 열 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유연탄을 내가 100만 톤을 썼었는데 지금 순환자원을 대신에 뭐 40만 톤을 들여오고 유연탄은 그 대신에 20만 톤을 덜 쓸 수 있다. 이러면 그 20만 톤을 우리가 덜 사는 거에 대해서 원가가 세이브되는 것도 그렇다고 있고 시멘트 가격을 덜 받는 건 아니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순환자원은 저희가 대신 태워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오히려 수수료 돈을 받고 태워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위로 아래로 두 번 이익이 창출될 수 있으니까 사실 이 부분이 시멘트의 그 다음에 이익 개선의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로 네네.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예전에 그 쌍용 양의 최고가의 그 첨탑에 한번 샀다가 최고가에 왜냐면 이제 곧 그저 남북 그 막 해빙 모드 뭐 이러면서 저 북한이 뭘 막 갖다 줘야 된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대북주. 예. 네, 그래서 한번 대북주. 갔다가 크게 물린 적이 차트를 있어요. 보면은 그 정프로님의 흔적을 느낄 수가 있겠네요. 아, 딱 거기가 이제 제일 가장 비싼 가격. 제일 첨탑 위에 제 이름 써 있습니다. 네. 그런 아픔이 있었다. 최근에 그 지방의 미분양이 네. 조금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네.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저희가 건설사 입장에서 걱정된다라고 표현할 때는 악성 미분양을 걱정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건 이제 준공 후 미분양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딱 청약 받겠습니다 했을 때 청약 미달이다 이거도 미분양일 수 있는데 그거는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걱정하는 미분양은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아파트를 분양 시작하고 3년이 다 지나서 준공까지 끝났는데도 안 팔렸다. 근데 그런 물량들은 계속 남아있다. 이제 그러면은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캐시가 안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은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미분양 숫자가 절대적으로 높은 숫자라고 보기도 조금 애매하고 악성 미분양이라고 할 만한 중공 후 미분양 숫자도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게 뭐 중요한 크리티컬한 숫자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동산 경기 그리고 그 실제 그 지역에서 원래 준공이나 입주 물량이 갑자기 일시에 많아지면 조금 수급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약간 그런 과도기적인 현상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설 관련해서 좀 여쭤봤는데 와 이렇게 정말 설명을 잘해주시는
또 애널리스트 분이 계시는 건 이렇게 말이 빠르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듣는 분들이 이해하기 쏙쏙 잘 될 정도로 댓글창에 래퍼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네. 딕션이 너무 좋으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을 조금 철철해야 되는데 밖에 지금 위원님 팬이 하나 한 분 지나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네, 깜짝 놀랐네. 네. 오픈 스튜디오에 위원님 팬이 한 분 지나가고 계시는데 네,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네. 긴장을 해서 빠르셔도 다 들리기 때문에 예,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 네. 하여튼 해외 쪽 수주가 있는 그런 건설사 혹은 뭐 건자재 중에 시멘트 쪽에 한번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오늘 좀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 조만간 뭐 다시 한번 모셔서 오늘 못다 하신 말씀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예,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영증권의 박세라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건설 관련된 여러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